이제 막 사회 입문한 젊은 분들에게는 은퇴라는 말이 아직 멀게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은퇴는 쉽지만 은퇴 준비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시기가 다 되어 노후를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조금씩 나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외병원 전진호 원장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해 보셨나요? 수십 년을 치열하게 살아온 상황이기에 우리의 몸이 100% 컨디션은 아닐 겁니다. 은퇴를 하며 찾아온 인생의 이막을 즐기기 위해선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체가 많이 지쳐있고 아프다면 은퇴 이후의 삶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이후의 건강 관리에 관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막 은퇴한 중장년층은 무기력을 많이 호소합니다. 노화에 따라서 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직장에서 밀려난 데에 대한 은퇴 스트레스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한국인의 만성질환 발생 추이를 살펴봐도 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의 경우 병을 처음 진단받은 시기를 살펴보면 20대 0.5%, 30대 5.7%, 40대 17.2%인데 50대 갑자기 43.4%로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시기부터 건강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 질병에 대한 가장 좋은 대비는 조기 발견을 통한 예방입니다. 암은 물론이고 치매도 조기 발견 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진행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극적인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핵심적인 건강검진들을 무료로 실시 중이므로 본인에게 맞는 검진을 잘 찾아보신다면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후 이상이 없더라도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꾸준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등으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5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5에서 10%의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하기에 운동을 적어도 하루 30분,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라는 게꼭 신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정신적인 건강 역시 중요합니다. 친밀한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교류하며 살아가는 것과 은퇴 후 생긴 여가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역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적인 운동, 좋은 사람들과 만남, 또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일단 많이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집 앞에서 할수 있는 운동은 뭐 줄넘기 아니면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것도 가능하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은퇴 후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은퇴가 다가왔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사회 입문한 젊은 분들에게는 은퇴라는 말이 아직 멀게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은퇴는 쉽지만 은퇴 준비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시기가 다 되어 노후를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조금씩 나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청맥병원 전진원 원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